국내 기업들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글로벌 기관과 개방형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단 지성에 기반을 두어 민간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집단 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외부 전문가나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계 설문조사라든지 의견 수렴에서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좀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 지속적인 성장,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각국의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민간 R&D 투자는 연평균 11.2%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민간의 개방형 R&D 투자 확대를 유도해 국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소싱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산학연 융합지구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상호 연계하는 지식셀 그룹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교과부 같은 데서 개발한 우수 원천 기술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또 사업화를 지키고, 그다음에 우수 R&D 이제 성과를 이전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 연결을 위한 펀드를 금년도에 한 500억 정도 조성을 했고, 특히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개선하고 실증 인프라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는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 연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